설탕의 종류별 기능치를 살펴보면 아스파탐, 그레뉴당, 꿀이 첨가된 감채당에 비해서도 역시 흰 설탕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설탕의 검은 성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설탕은 그 미네랄을 다 떨어뜨리고 새하얀 단맛만 나는 화학물질로 정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나쁜 설탕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설탕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양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설탕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니가타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우카마치 천사 유치원. 아이들 전체가 체육관에 모여 몸을 깨끗이 씻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청결은 면역력, 즉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천사 유치원은 아이들의 건강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교대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 역시 이렇게 검사를 받는 일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천사 유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음식이다. 화학조미료의 사용은 일체 없다. 소금도 천연염을 쓰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천연 재료를 우려낸 물을 사용한다. 무말랭이 속에 단맛이 있어요. 설탕 대신 그 단맛을 이용하죠. 또 버섯으로 국물 맛을 내고 간장과 미림, 술 같은 것으로 맛을 냅니다. 천사 유치원이 이렇게 아이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독감으로 아이 한 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설마 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루 정도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놀랐지요. 역시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식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점심 식사 시간이다.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다. 다들 정말 탐스럽게 잘 먹는다.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싱싱한 채소와 밥이 기본인 일본 전통식이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식생활의 변화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료스케 역시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 차분해진 편이에요. 전에는 정말 막 움직이기만 했는데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유치원의 식사로 인해 아이의 건강이 좋아져 학부모들 역시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작년 4월에 유치원에 입학한 후 이제 1년이 돼가는데 거의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결석한 날도 겨우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가케로는 충치 없는 어린이상을 받을 정도로 이가 깨끗해졌다. 정말 튼튼하네. 유치원을 다니기 전에는 매사에 금방 실증을 내는 아이였죠. 뭘 해도 재미없어 하고 밖에 나가 놀다 오라고 해도 금방 다녀왔어요 하고 돌아오는 식으로 너무 실증을 잘 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아이가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놀이를 하곤 해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점이지요.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음식교육 책자다. 천사 유치원의 훌륭한 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단음료를 줄 경우 아이들의 밥량이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급식을 개선한 후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도 좋아졌음을 소개하고 있다.
때문에 옥수수 등을 주라고. 간식 시간. 역시 과자나 콜라가 아닌 녹차와 주먹밥이 제공된다. 아이들은 패스트푸드와 단 음식으로 잃어버린 맛을 되찾았다. 어른들의 강요에서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몸에 좋은 맛을 기억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밥을 주식으로 먹으면 단 걸 찾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도 3년 동안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별로 단 음식을 원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기운이 오래 지속되지만 과자의 경우는 확 기운이 살아났다가 금방 꺼져버려서 다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 꿀은 설탕보다 많은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유해한 정도가 덜하지만 이건 역시 혈당을 빠른 속도로 높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체 감미료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자일리톨의 경우는 칼로리가 설탕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유산균 발효에 흔히 첨가되는 이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대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 설탕들은 단맛이 설탕보다 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최근 설탕의 단맛은 유지하면서 몸에 덜 해로운 대체 설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스파탐입니다. 설탕의 약 100에서 150배 정도의 당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스파탐을 개발한 전직 연구원에게 월급 외에도 19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대체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 역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당분의 약 75% 정도를 이미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찻숟갈로 두 스푼 정도의 설탕을 먹는 것이 좋다고 설탕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 단 것을 끊기가 어렵다면 비타민 B가 풍부한 생선이나 현미, 야채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기획특집,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가지. 다음 주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세계는 지금 왜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짜게 먹으면 우리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음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